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은 꼭 코스트코에 와서 장을 보곤 합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가는 곳은 책이 있는 섹션이에요. 지난번에 이 피터 래빗 책 전권을 사줬었는데요. 이건 쉬웠는지 2주 만에 다 읽어서 난이한 책을 이제 사주려고 하고 있어요. 12월 코스트코에 가면 선물용으로 좋은 초콜릿 종류가 많아요. 이 예쁜 리스 모양의 초콜릿 가격은 9.99불이에요. 캣타워 진심 사고 싶었으나 울 고양이가 캣타워를 이용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코스트코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짝 과대포장 느낌 있긴 하지만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은 제품들이 많아요. 가격대도 200불 가까이 되는 선물 세트부터 10불대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고르는 범위가 넓습니다. 동물 모양 틴 케이스에 들어있는 초콜릿도 너무 귀여워서 종류별로 다 사고 싶었어요. 가격은 12불대입니다. 이런 초콜릿은 가볍게 선물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 선물로 하나 살까? 이거랑 저거. 이게 뭐야? 여기다가 이거 다 넣어서 줘도 되겠다. 34.99 괜찮은데? 이거는 17.99. 아하. These are horns, caramel. 팝콘 만드는 거. Caramel. 이거는 12.99, 이건 15.99. 오, 이거 네 가지 내가 사고 싶어. 1, 2, 3, 4. Oh, and cute sizes. 이거는 티. And this is bottle tea, bottle, it's a set. And I like this one. 후디바. Yeah, I want to see it. 24.9인가봐. This is for Christmas. People eat them. I guess they're not that expensive. There's a lot of them. People doesn't buy them. 넣어주세요, 그 안에. 오케이.
This is a Christmas cake, but I don't know why they like it. It looks really gross. 왜 맛있게 생겼는데? Well, to me, it looks really gross. 호두랑 절인 그거 있어. Well, cherry. 이 생연어는 아직 한 번도 안 사봤는데 다음에는 꼭 한번 사보고 싶어요. 집에서 오븐에 구워 먹으면 되는 다른 연어 제품도 있었어요. 이것도 맛있어 보였는데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몬트리올에 오시면 볼 수 있는 랍스터 파스타입니다. 토론토에서는 못 봤어요. 이거 맛있어 보이지만 아 생각보다 느끼하고 별로예요. 그 밖에도 코스트코에 오시면 오븐으로 굽기만 하면 되는 음식들이 많아요. 이 쿵파오 치킨은 진짜 별로더라고요. 비추입니다. 옆에 있는 치킨 타코는 그냥 저냥 양도 많고 먹을만해요. 셰퍼드 파이는 캐나다 와서 처음 봤는데 코스트코 거 말고 다른 곳에서 먹어보니까 느끼하더라고요. 코스트코 제품은 아직 시도해보진 않았어요. 키노아 샐러드는 파슬리 향이 강하게 나서 별로였지만 양념이 되어 있는 닭고기는 놀러가서 그냥 구워 먹기 편해요. 지난번 몽트랑블랑 글램핑에 갔을 때도 여기서 양념된 닭가슴살을 사가지고 갔었어요. 대체적으로 다 맛이 있는데요. 빨갛게 양념된 게 더 맛있어요. 이게 뭐야? Meat! 칠리네. 칠리 and meat. 맛있겠다, 칠리. 이건 뭐야? Meat. 이거나 사갈까? 네. 맛있겠는데? 이 저녁으로? And if you go here, 딸이 기름기 많은 삼겹살을 안 먹으려고 해서 목살로 사왔어요. And we can't try it. But I assure you that don't buy the meat that has too much fat. Okay, because it tastes so bad. 드디어 코스트코 장보기를 마쳤습니다. 집에서 어떤 제품을 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트코에서 사온 물건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보여드릴 건 사과입니다. 이 사과는 레드 딜리셔스이고요. 조금 단맛이 강해서 저희 가족들이 좀 좋아하는 사과예요. 그 다음에 살라미. 이거는 좀 크네요. 저희가 종류별로 요즘에 하나씩 먹어보고 있는데 이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세 개의 세트로 있었던 살라미는 되게 맛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이제 다음번엔 핑크 칵테일 토마토입니다. 버섯도 사고 이거는 스프링 믹스. 조금 달라졌어요. 이거 회사가 달라졌는데 이거는 항상 먹는 거니까 사봤고요. 이번에 갔더니 이렇게 다리만 있는 거 맞죠? 닭다리만 이렇게 모아서 네 덩어리짜리가 4불 9구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렴해서 사왔습니다. 오븐에 이미 다 구워져 있는 닭다리와 버섯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구워서 그릭샐러드 만들어서 먹었는데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참고로 저희 집에는 핫소스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음료는 함께 사온 콤부차인데요. 색깔이 빨갛고 예뻐서 되게 맛있을 것 같지만 그냥 탄산 식초 맛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딸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구구구인데 뭐였더라? 비스킷? 프람보아즈. 네. 읽기 편한 것만 읽어봤어요. 라즈베리 비스킷이래요. 이거는 라즈베리 사왔고 그리고 클레멘타인이에요. 이거는 엄청 많이 들어있고 되게 100개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먹는 빵이래요. 이거 시금치인데요. 이거 트리플 워시드라고 넘어서 그냥 시금치 나물 만들 때 이걸로 쓸 때도 있고 이걸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때도 있고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코스트코 가면 꼭 사는 제품입니다. 이제 식빵 바나나 요거 하나에 2불이에요. 1불 정도. 굉장히 바나나가 쌉니다. 다음에 얼마 전에 컨스토랑에서 변정수가 나와서 이걸 소개해주더라고요. 이게 조그만 파프리카에 크림치즈가 들어있는 건데 맛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코스트코에서 보이길래 사와봤어요. 그 다음에 오가닉 우유. 요즘에 저희가 먹는 3%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참치. 이거는 저는 좀 잘 안 좋아하는 건데 현재 굴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가끔 밤에 야식으로 이거를 맥주랑 같이 잘 먹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겹살을 살려다가 삼겹살이 너무 기름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샀어요. 목살. 목살이 몇 킬로지? 6.49 정도 되는데 22.61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저렴하죠? 그리고 되게 코스트코는 기침이 정말 좋아. 자, 조수! 여기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조수! 그리고 이거는 오가닉 계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를 좀 끊어보려고요. 하하하. 그래서 콤부차를 대신 사왔어요. 저희 것만 사기 좀 미안해서 쌀 주스도 샀습니다. 네 가지인데 하나에 10개씩 들어있는 거 이거는 사왔습니다. 이거 저번에 이거 샀더니 맛있게 잘 먹어서 이번에 또 샀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거 비슷한 거였는데 그때는 사과랑 크랜베리랑 브리치즈가 들어있었는데 맛있었는데 저는 다른 사과랑 크랜베리를 안 먹어서 이번에는 브로콜리랑 치즈 들어있는 걸로 사봤어요. 이 겉에 있는 게 치킨인데 이거 구워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항상 먹는 브리타. 선생님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걸 샀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여기 보면 여기 두 개로 패키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두 명한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끝.